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정시 비율이 늘어납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정시를 늘렸는데 고려대는 오히려 학생부 교과 전형을 3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대교협이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의 최대 관심사는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확대 여부였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앞장서 늘렸지만 비율은 역대 최악을 기록한 2020학년도 대입보다 불과 0.3%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서울대가 1.5%포인트 겨우 늘었지만 연세대는 4%포인트 정도 확대해 정시 모집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이화여대가 10%포인트를 넘었고 동국대도 4%포인트 이상 늘었지만 경희대와 중앙대는 찔끔 올랐습니다.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일부 대학은 생색만 냈습니다. 정시 비율을 확대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모집 인원의 87.2%인 약 23만 명을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의 88.4%인 약 7만 명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정시 비중이 최하위인 고려대는 오히려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2022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30% 유지하면 정시 비중을 30%로 늘리지 않아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문제점에서도 파생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시 수능 반영 비율만큼은 30% 이상 맞추는 쪽이 좀 더 수험생이라든지 교육당국의 예측 차원에서도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고려대에 대해 당장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비중 30% 이상 관철을 위한 정부의 압박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